말만 해주실래요? 아니 나는 말로만 해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꾸 막 이러시니까. 네. 아니 좋으면서요 그래요? 아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시선은 네. 눈을 마주치셔야죠. 우리, 아, 네. 어디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 자꾸 이러니까. 우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살이 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영양실조라고. 영양실조. 아 살이 쪄도 영양실 걸리면. 그러니까 그거는... 살을 이제 찌우기 시작해서 작품이 끝나서 쉬고 먹고 있는데도 이게 안 올라오는 거죠. 아... 근데 정말 그건... 우리가 아스팔트에 껌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뭐야. 아니 근데 아니 솔직히 그거는 정말 아스팔트에 껌딱지였어. 아니 유전적으로 가슴이 작은 거잖아요. 아니 유전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저희는 항상 얌자가 있는 상식은 그거예요. 살이 빠지면 역시 여자들은 가슴이 제일 먼저 빠지고 또 살이 오르면 또 네. 여러 군데 그렇죠. 올라오지만 네. 가슴이 좀 많이 네.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 요인은 알고 봤더니 네. 영양실조라는 그런 병명을 얻은 거라는 네. 얘기죠. 다시 그래서 그게 복귀가 잘 안 돼요? 복귀가 되면서 시간이 되게 필요했어요. 한약을 진짜 몇 채를 먹고 했는데도 좀 나아지려고 하나라고 할 때 아내 욕을 한 거예요. 아유, 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위와 장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바로 영양실조가 네. 걸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무리 바빠도 그럼... 바빠도 밥을 네. 먹었다고 했는데 김밥을 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말 그대로 고른 섭취를 안 해주신 거예요? 네 졸리니까 그냥 차에서 일단 잠이 오면 먹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늘 김밥에서 김밥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먹고 네, 먹고 그냥 먹고 하고 네, 위와 장에 무리가 너무나 심하게 와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는 약을 계속 먹었어요. 아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건강을 잃어가면서 네. 돈을 벌면 건강에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 김서영 씨를 그 이름이 알려진 작품은 TV 드라마를 통해서지만 네네. 영화, 아, 영화? 맛있는 네, 섹스 네. 그리고 네. 사랑이라는 네. 영화가 아~ 있었어요. 네. 네. 원상 형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 MC. 네. 그러니까 네. 그 제가 무슨 드라마를 할 때마다 한동안은 케이블에서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케이블에서 그렇게 틀었어요. 네. 몇 년간 내내. 네.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작품을 선택할 때는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31인가? 그때가 31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출이 있어서 선택을 못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뭐 어쨌든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한 영화였던 것 같아서 뭐 노출은 사실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부담 없었나요 이 노출 연기에? 저는 그냥 대해서? 제가 좋으면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책을 보고 좋으면 누가 뭐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인 영화잖아요. 네. 말 그대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섭외 받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작품을 하자 그럴까?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의아했죠. 제가 이제 좀 마른 체형이라. 네, 네. 왜 그 왠지 이렇게 글래머하고 뭐 몸매도 그렇고 뭐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외모도 그때도 제가 그 전에 영화에서는 약간 차도녀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지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출보다는 저한테 안 맞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막 감독님한테. 네, 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멋지거나 이런 몸매를 찾고 있지는 않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분위기가 좋은 배우. 아. 좀 다른 네네. 배우를 이렇게 취향의 어떤 그 이미지를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출 연기에 대해서 부모님 보시고 아 이제 개봉하기 전에는 이제 반대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뭐 네가 하는 일인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차츰 막 네다섯 편 할 때쯤에 이제 그 제의가 들어왔을 때 네. 저는 이게 기회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연기적으로 노출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노출이 아무 곳에서나 벗었던 게 아니었던 터고 네, 네. 사랑 얘기를 함에 있어서 노출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제의가 들어오신다면 성인 영화가 저는 네. 예, 이맘때 또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아, 이 나이에 맞게끔 네. 이맘때 이맘때면 4, 5월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도 이맘때쯤이면 땡기더라고요. 맞아요. 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제 나이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는 뭐 노출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으면 어떻게 안 하고 싶겠어요? 배우는 그런 거에 흥분하잖아요. 선배님 어떠세요? 저야 좋죠. 네. 우리 재훈이랑 삼각관계 어때요, 저랑? 아, 네. 김서영 씨 하면은 아내 유혹을 빠뜨릴 수가 없나 봐요.
그 장설 씨 역할이 원래 김서영 씨가 맡을 뻔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히 네. 뭐 어쨌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